이번 주기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냐? 굉장히 활발하게 뭐 진행이 되고 있어요. 근데 아직 다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. 최근에 이제 안전진단 통과한 단지들이 대부분이에요. 그래서 위치를 한번 보시면은 이제 그 1단지부터 6단지 뭐 이 노원역을 경계로 보시면 되겠죠. 그리고 이제 뒷단지들 7단지부터 이제 16단지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. 그 8단지는 이미 새로 지어졌어요. 그래서 포레나 노원이라고 해가지고 이 노원 그 상계동 재건축 단지들 중에 유일한 신축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15단지는 뭐 공무원 임대 아파트이기 때문에 조금 재건축 형태가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1단지부터 이제 8단지 이렇게 그 앞단지로 좀 구성이 되어 있다. 6단지까지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 중에 이제 5단지는 그 위치가 여기죠. 위치가 여기다라고 볼 수가 있고 840호로 이제 그 세대수는 좀 작아요. 가장 작은 편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. 1단지부터 뭐 16단지까지는 거의 2000세대 가까이 이제 한 단지다. 그렇게 그 구성이 되어 있는 걸로 보실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제 그 말씀드린 것처럼 그 뭐 여러 가지를 좀 따져 보셔야겠죠. 현재 이제 상계주공 5단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거기다가 이제 또 그 보시면은 그 상계주공 5단지가 뭐 2021년 8월에 8억까지 이제 실거래가가 그 됐었는데 근데 이제 최근에 4억대까지 떨어졌었죠. 추가 분담금 문제로. 그랬다가 이제 그 아주 7월에 이제 최근 7월에 실거래가가 5억 1천만 원 정도 조금씩 오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보유를 하셔야 되는지 되게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가장 문제는 지금 분담금 갈등이죠. 그래서 이게 사업 지연 요소로 좀 활용이 그러니까 그 사업 지연 요소로 이제 그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분담금이라는 거는 추가 그 한 가구당 이제 그 입주하려면은 부담을 해야 되는 비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조합원 분들이 기존에 이제 주택을 가지고 있잖아요. 그러면은 이제 조합원 분양가로 싸게 이제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신다라고 보면 돼요.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을 이제 현물 출자하고 나머지 금액은 이제 조합원 분양가에서 그 추가 분담금으로 내시는 거죠. 그래서 현금으로 납부를 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대출을 받아서 내시기도 하고 내가 이제 돈을 가지고 있다가 또 이제 마련해서 내시기도 하고 전세를 이제 그 줘서 전세 그 보증금으로 이제 납부를 하시기도 하는데 이 상계주공 5단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추산해 보니까 8세형 들어가려면은 한 5억 정도 이제 내야 된다라는 거죠. 그래서 추가 분당 보시면은 뭐 24평형으로 들어갔을 때 한 3.7억 정도 그리고 28평형 분양 받으시면은 4억 3,900만 원 정도 34평 그러니까 가장 수요가 많겠죠. 5억 원대 이제 5억 5천만 원 가까이 된 분양 그 추정 분당 추가 분담금을 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현재 그 살고 계신 분들이 이런 그 추가 분담금을 부담할 여력이 없을 수가 있잖아요. 그래서 이제 사업이 좀 멈춰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도 이 5억 원이란 추가 분담금도 지금 보시면은 공사비 650만 원 기준으로 이제 그 추산이 된 거예요. 근데 요즘에 이제 600만 원대 공사하는데 아예 없죠. 그래서 700만 원대 공사도 어렵고 900만 원, 1000만 원대 이제 공사비로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 추가 분담금은 더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. 그렇게 되면은 사실 조합원 입장에서는 사실 추가 분담금을 이제 수억 원씩 마련하는 게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어요. 그러면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시다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굳이 이제 재건축을 원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겠죠. 그래서 상계주공 5단지도 마찬가지로 이 추가 분담금을 확정하는 이제 절차 관리처분 총회라고 볼 수가 있는데 뭐 이 총회 자체가 이제 추가 분담금 문제로 좀 멈춰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럼 현재 이제 보유를 하고 계신다라고 했을 때 이 추가 분담금 34평을 내가 분양을 받으면 한 5억 5천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. 근데 이제 주변에 이제 아까 8단지 포레나 노원이 신축이에요. 거기 보시면은 33평형이 한 11억 4천만 원 정도 이제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현재 이제 5억대 뭐 매수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거의 그 뭐 시세 차익 없이 이제 매수를 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근데 다만 이제 뭐 향후에 뭐 개발 호재라던가 그리고 이제 그 집값 상승분 뭐 이런 것들 고려했을 때는 이보다 이제 더 그 높아지겠죠. 이게 포레나 노원 33평 가격보다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지금 현재 지어진 신축을 사는 것과 그렇게 크게 차이는 없다.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는 부분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근데 이제 보유를 하고 계시니까 이제 그 팔까 말까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추가 분담금을 좀 분담할 여력이 있다라고 하시면은
보유를 하셔도 괜찮겠지만 사실 이 추가 분담금 고려를 안 하실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지금 이제 집값이 조금씩 오르고 있으니까 좀 상황을 보셔서 매도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다른 곳으로 또 이제 투자처를 좀 옮겨가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. 현재로서는 뭐 이제 가격대 자체가 이제 투자 가치가 별로 없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. 그리고 이제 그 공사비도 현재 650만 원 기준으로 정해져 있고 또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은 사업지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추가 분담금이 더 상승할 여력이 있다라고 보시고 좀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근데 그나마 이제 여기 상계동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이제 서울시 정책에 좀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보시면 이제 서울시에서 강북 대개조 프로젝트 뭐 이런 것들을 좀 내놨었거든요. 그래서 이거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상계주공 5단지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용적률 인센티브를 더 주는 형태로 보시면 돼요. 이렇게 강북권 뭐 상계동을 비롯해서 이제 입지적으로 그 가격이 집값이 많이 오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개발이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에 이제 개발을 독려를 하기 위해서 용적률 같은 인센티브를 주는 거죠. 이제 뭐 그 여기 그 정책에는 뭐 사업성 보정계수 도입이라던가 뭐 이런 이제 말들이 나와 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용적률 인센티브를 좀 받을 수 있는 곳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. 근데 사실 이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상계주공 5단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이제 일반 분양분이 크게 늘어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. 그래서 여러 가지 따져봤을 때 사실 이제 좀 현재로서는 좀 투자 가치가 많이 떨어진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, 이사를 가기 전에도,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?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.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.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. 낡은 정보를 지워라.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.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.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.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, 도시와 경제.